짜란! 뿌링클 쿨타임이 다 차서 뿌링클 혼치 세트 주문했어요. 뿌링클 반말이랑 치즈볼 5개가 원래 세트인데 뿌링 핫도그도 먹고 싶어서 가져왔어요. 여기 4가지 치즈 불닭볶음면이랑 같이 먹어볼게요. 잘 먹겠습니다. 콜라 먼저. 설레는 뿌링클 찬니. 닭다리 먼저. 역시. 한입에 이 자극적인 맛. 너무 맛있다. 치즈볼. 뿌링치즈볼은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, 아니, 원래 이렇게 맛있었나? 와, 왜 이렇게 맛있지? 치즈가 고소하면서 짭짤하고, 빵피는 쫄깃하면서 자극적이고, 맛있는 부위 같아요. 닭가슴살이냐? 닭가슴살은 소스 찍어서 너무 맛있다용. 난 너무 불어버렸어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에요. 와, 진짜 자극적이다, 얘도. 같이. 잘 어울릴 것 같았는데, 잘 어울려요. 날개. 이번에 치즈볼을 찍어서 너무 맛있어. 이렇게 너무 맛있어. 잘 어울려요. 계속 먹을 때마다 감동적인 맛. 제가 뿌링 사이드 중에 제일 좋아하는 뿌링 핫도그. 날짜랑. 좀 사이즈가 작아진 것 같은 느낌? 반말이라서 확실히 치킨이 적긴 하네요. 이렇게. 너무 맛있다. 맛있으니까 한 번 더.
마지막 치킨이에요. 오늘은 이 치즈 볼리본가 제일 맛있어요.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? 잘 먹었습니다. 안녕. 짜란. 후식 가져왔어요. 전자레인지 돌렸더니 크림이 이렇게 녹아내렸어요. 시성맛 무스 먼저 먹을게요. 이 팥 들어있는 거는 얼먹하니까 너무 딱딱해가지고 완전 해동된 게 낫겠더라고요. 행복해. 이것도 저번에 먹은 것보다 쑥맛이 좀 연해졌어요. 아무래도 보관하면서 쑥향이랑 맛이 날아간 것 같아요. 그래도 맛있다. 얘는 애플 프리터 그냥 자연 해동 시켰어요. 얘는 진짜 차갑게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. 그냥 자연 해동만 해서 바삭바삭함은 좀 사라졌는데 대신 쫄깃쫄깃함이 살아났어요. 진짜 너무 맛있어요. 잘 먹었습니다.
미쳤다. 들어간다. 너무 맛있다. 오늘은 냉동펄이에요. 얘는 초이닷 트러플 크림 요끼, 얘는 저번에 먹다 남은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레몬크림 탕수의 탕수육만, 얘는 부침의 트러플 크림 찜닭. 지금 얘도 트러플이고 얘도 트러플인데 제가 트러플 향을 몰랐는데 이제 알겠어요. 얘랑 냄새가 똑같아요. 잘 먹겠습니다.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. 이 청양고추는 제가 올렸어요. 일단 청양고추 없는 부분 먼저. 육기라는 거는 완전 처음 먹어봐서 육기가 뭔지 모르겠어요. 되게 떡같은 식감인데 떡보다 덜 쫄깃쫄깃하고 뭔가 밀가루 맛이 많이 나는데? 졸려 잘못했나? 막 엄청 맛있진 않아요. 졸려서 소스 맛있어요. 자간심으로 만든 치킨. 맛있어. 자취생이라 냉동고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냉동털이를 해줘야 돼요. 크림소스 듬뿍 찍어서. 잘 어울린다. 세 번째 먹는. 조금 오래 했더니 당면 식감이 완전 죽었어요. 개인적으로 요 소스보다 두침 트러플 소스가 더 맛있어요. 이거 뭔가 두 번 사 먹을 것 같지 않아요. 두침 소스도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냥 기름기가 한번 쏙 빠졌더니 뭔가 더 맛있어진 느낌. 에어프라이어 돌렸거든요. 이게 확실히 맛있어요. 떡이 너무 딱딱하다. 저번에 먹고 남은 슈프림 양념치킨 소스예요. 이러려고 남겨뒀지. 이러면은 그냥 슈프림 양념치킨이 좀. 갑자기 달달한 거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. 냉동털이지만 너무 맛있다. 네 개. 나 두침 너무 최고다. 혼자 밥 드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드시고 계시죠. 근데 제일 맛있어요. 유미의 새끼들 일하고 있거든요. 루비가 너무 얄미워요 지금. 얘는 갈릭 디핑 소스. 맛이 없을 수 없지. 얘는 원래 얘 짝꿍이었던 레몬크림.
얘가 맛이 되게 약해요. 얘는 치폴레. 치킨 자체가 맛있으니까 뭘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. 마지막은 슈크림 양념 소스로. 얘는 뭔가 먹으면 먹을수록 별로라서 안 먹으려고요. 잘 먹었습니다. 배는 부른데 후식은 먹고 싶어서 치즈 맘모스 꺼내왔어요. 설거지하는 동안 조금 해동시켰는데 맛있겠다. 뭐야? 꺼낸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엄청 부드러워요. 고구마 안금 맛이 잘 느껴져요. 작게 먹으니까. 맛있어. 호박 맛은 잘 안 느껴지고 고구마 안금 맛이 잘 느껴져요. 너무 맛있다. 차갑게 먹으면 맛있다더니 진짜 맛있어요. 하나 더 먹을까요? 반판 맘모스 가져왔어요. 얘는 지금 방금 꺼내온 거라서 어떨지? 어? 비빔 먹는 것 같아. 팥이 엄청 딱딱해요. 10분 만에 또 먹다 먹을게요. 10분 지났어요. 먹어볼게요. 크림이 달달한 게 너무 맛있어요. 얘는 밤이랑 팥이 딱딱해서 한 30분 정도는 해동을 하고 먹는 게 좋지 않을까. 맛있다. 밤이 크게 들어가 있어요. 전자레인지 돌려봐야겠어요. 전자레인지 15초 돌리고 왔어요. 아니 엄청 부드러웠어요. 아까보다 낫다. 맛있다. 크림이 너무 맛있어요. 진짜 마지막 요거까지만 먹을게요. 저번에 먹고 남은 머쓱머쓱인데 여기 버터크림 녹아내린 거 보이시죠? 전자레인지 돌렸을 때 저 이렇게 녹아내리는 거 너무 좋더라고요. 너무 맛있다. 땅콩 크림 맛이 더 진해졌어요. 전자레인지 돌리니까 쑥의 씁쓸한 맛도 잘 느껴지고 땅콩 버터 풍미도 더 살아나고. 아, 여기 팥도 있었구나. 엄청 얇게 팥, 엄청 얇게 팥도 들어있어요. 얘는 확실히 쫄깃쫄깃한 게 있어요. 너무 맛있다. 빠르게 묻혀라. 이렇게 맛있냐. 그냥 차갑게 먹는 것보다 따뜻하게 먹는 게 답이었어. 잘 먹었습니다. 짠! 제가 2주 만에 또 인바디를 찍어 왔어요.
인바디는 왜 이렇게 찍어도 찍어도 또 찍고 싶은지 좀 마약 같은 존재랄까? 제가 저번 영상에서 50kg가 넘었었는데 몸무게 강박이 있어가지고 다시 40kg대로 만들었고 당연히 살이 쪘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근육량이 1.4kg가 늘어난 거예요. 이거 솔직히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최근에 운동 방식을 고중량을 안 하고 저중량 고반복을 하고 있는데 운동 방식이 바뀌어서 그런가? 갑자기 근육량이 역대급으로 많이 나왔어요. 완전 D자형이죠, 이 정도면. 근육량 올리는 데는 무조건 무게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. 그리고 체지방량도 갑자기 너무 낮아졌어요. 정상 범위보다 확 낮아져가지고 이거는 눈바디상으로는 살이 빠지지 않았어가지고 이건 확실히 기기가 이상했던 게 맞는데 뭐랄까 뭔가 더 잘 먹어야겠다는 그런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내장 지방도 2로 낮아졌거든요. 근육량이 올라가지고 체지방률도 갑자기 4%나 떨어졌고 이건 진짜 확실히 기기 이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나름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인바디 결과라서 뭔가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었어요. 진짜 내 근육량이 이거였으면 좋겠다. 아니겠지만. 그럼 건강하게 더 잘 먹어볼게요. 안녕. 양 되게 많다. 뜨거우니까 많지. 맞아. 그럼 우리 재우가 엄청 따라해. 우리 엄마랑 친구 같다. 어릴 땐 진짜 바깥에서 맞아. 우리 누나랑 친할 때 바깥에서 이모랑 이모분은 이제 원조로 이사 갔는데 근데 그 대관령이 그렇게도 못한 친구 가서 살게 한 거야. 그럼 이거 봐. 안 했다. 다행이다. 근데 넌 좀 싸지 않아? 약간 아 진짜? 그럼 좀 흘리시켜 주는 거 아니야? 맞아, 그렇게 해야 돼. 기다려. 그럼 이제 봐. 아, 면면이 내일 맛있다. 그럼 방금 추워 버렸다. 아직 짜면서 정말 이거 나만 먹어? 아? 응. 난 두 개 먹어야 돼. 이거 잘 어울려.
아 진짜? 그런 차이가 힘들 때 팬들 사이인 거 같아. 나보다 이렇게 텐션이 좀 힘들 거야. 근데 내가 전동이거든. 아니 너 솔직히 전동이 누구들이 다 팔았었거든.